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성을 드립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좋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에서 나에게 잘해주는지, 어떤 마음으로 잘해주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인합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잘해주기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잘해줄까? 왜?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랑이 이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조주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기도하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예수님,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왕들을 세우셨으며 그리고 마을 곳곳마다 선구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창조되었습니다.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씀 아십니까? 공짜는 없다. 이거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부모님을 잘 만났던가, 아니면 지인을 잘 두었다든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갚든 물질로 갚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공짜라 생각하는 순간 두 배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쓴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맞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네.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뜻이 있구나. 이걸 다른 말로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닭, 돼지, 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 지키라. 그리고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라. 돼지는 날지 못하는 닭 서러움을 아십니까?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합니다. 그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새들은 그냥 날아다니다가 끝나면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자연의 섭리,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입니다. 근데 닭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닭고기 맛있죠? 돼지고기 맛있죠? 예. 호랑이가 기하겠습니까? 돼지가 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호랑이가 귀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호랑이보다 돼지가 더 귀합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살 수는 있어도 돼지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가면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와! 호랑이다. 와, 저 독수리도 끝내준다. 예, 멋있죠. 그러나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귀하고 멋있지만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닭대가리, 꼬꼬! 천지도 모르는, 없어 보이는 그 닭이 더 귀한 존재입니다. 독수리 그거 뭐 잡아서 먹겠습니까? 예? 부꺼워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닭이 더 영양소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외식과 형식에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멋있는 아름다운 공작이 더 귀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닭이 귀합니다. 돼지가 정말 귀한 동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직접적으로 어때요?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마냥 무시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시하는,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동물.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천민이 천민 같은
동물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만물이 다 귀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목적. 목적을 알면, 창조 목적을 알면, 아, 아, 바보 도트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목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기는 물고기를 존재하게 하고 생태계를 운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먹이 사슬이라죠.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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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결국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걸러서 걸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파수꾼들을 배치시키셨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리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 이 세상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구나. 지옥이 아니구나. 천국이구나. 와,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네. 하나님이 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제도 아, 그게 하나님의 발걸음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강력히 증거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 살아라. 그리고 잘되면 잘될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길을 간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뺀질뺀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정말 귀한 인생이다.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에 더욱더 배우고 깊이 받아들이며 내가 나라는 아들이 나라는 딸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라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겠나이다. 이 뜻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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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보니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하게 영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